그 톱니바퀴는 부정부패,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야욕이라는 이물질로부터 서로 틀어지고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엇나가기 시작한 톱니바퀴는 서서히 분침을 멈췄습니다. 분침이 멈추자 시침마저 멈췄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움직이는 시계가 멈췄습니다. 그렇게 세월호 참사의 사망자 295명, 실종자 9명의 시간은 멈췄습니다. 온 국민의 시간도 멈췄습니다. 이 청렴이라는 것은 뭐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투명해지고 공정한 경쟁 속에서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투명한 계약 이런 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충분히 예방됐을 거라고 봅니다. 좀 어렵게 좀 자라와서 저희 동네에 이제 그 통장님으로 되신 분이 저희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영세민이라고 그때 당시에 표현을 했었는데 그걸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셔서 이제 대학교 다닐 때 학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면제받은 경험이 있어서 평상시에 이제 저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사회단체나 이런 데 정기적으로 키워도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 숨겨져 있는 과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언젠가는 되게 이제 밝혀질 거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청렴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떳떳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청렴은 떳떳함 그리고 내 마음의 편안함 자긍심이라고 봐야 되죠. 자긍심. 예, 그런 것은 원칙이거든요. 예, 네. 그것을 준수하려는 것들 그런 게 바로 청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이익이나 혜택이 있다기보다 시민들이 공직사회를 신뢰한다고 하면은 그것만 그 이상 뭐 자부심을 느낄 건 없을 거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그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의 어떤 뭐라고 쳐.